올라!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ASUS 메인보드의 BCLK값 조절을 통해서 12400을 5.2GHz 오버클럭을 시연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12100을 오버클럭커 이 디바워가 또다시 오버를 진행하면서 5.4GHz 오버클럭을 성공했고 이후 B660 보드에서도 오버클럭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2400처럼 이번에도 네, 이 몹쓸 호기심과 궁금증에 직접 오버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단순하게 뭐 5.4GHz를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사용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12100을 지난번 12400 오버클럭에 사용했던 ASUS Z690 막시무스 히어로 보드를 사용을 해서 오버클럭을 해봤습니다. 뭐 이번에는 12400대와는 다르게 CPU 수율의 영향 때문인지 제가 확인한 클럭은 5.3GHz까지만 오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전압을 꽤 넉넉하게 줬는데도 이 정도까지만 확인되는 걸 봐서는 일단 수율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0.1GHz 수준의 차이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 전압이 높게 들어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실사용 기준에서는 그다지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재미 정도로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B660 보드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ASUS B660 스트릭스 보드에서 이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욕심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실사용으로 쓸 수가 있을까? 일단 바이오스 세팅은요, Z690 보드는 지난 12400 오버 영상에서 보여드린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값을 좀 조절하시면 되는데 Z690 보드에서 설마 이 12100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진 않겠죠. 자, 일단 ASUS STRIX B660 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은 1003입니다 B660 보드에서는 XMP가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풀리던데, 그래서 AI 오버클럭 튜너는 수동으로 잡고 진행하면 됩니다. BCLK 주파수 값을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12400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최종 세팅은 아닌데 저는 BCLK 값을 125로 잡았고요. 메모리는 지금 장착해 놓은 게 DDR5 5200인데 이 장착된 메모리의 클럭에 최대한 가까운 값으로 메모리 클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CPU 코어 비율은 싱크 올 코어로 하시고 올 코어 레이트는 40, 램 타이밍은 뭐 메모리 스펙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CPU 부하라인 교정은 레벨 4 이상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뭐 요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트윅 파라다이스에서는 딱히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캐시 비율은 저는 36으로 잡았는데 이건 오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PU 전압은 1.3V로 메모리 전압은 메모리 스펙대로 1.25V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12100을 이제 660 보드에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방금 알려드린 수치에서 BCLK 값만 120으로 잡아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자, 지금 알려드린 수치는 혹시라도 오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려드린 값이고요. 최저가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로 잡아서 오버를 진행한 후에 가지고 있는 CPU 수율에 맞춰가지고 세부 값을 조정하면서 내가 가진 CPU에 맞는 오버 세팅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12400은 5GHz, 12100은 4.8GHz로 오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본 성능 변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후 이 영상을 다시 보실 때 정지시킨 후에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100도 12400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능 향상 폭이 꽤나 크고 많이 올라갑니다. 단, 그래프에서 실사용 기준으로 잡았던 12400에 5GHz라든지 12100에 4.8GHz만 두고 본다면 뭐 두루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12400보다는 아무래도 12100이 벤치 점수만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2400은 실사용 쪽으로 오버를 하더라도 5800X와 비슷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반면에 12100은 5600X보다는 좀 부족한 벤치 값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건 코어와 스레드 간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뭐 성능 향상폭이 이 정도쯤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게임 쪽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게임에서는 꽤나 재미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게임 한두 개만 가지고 이 CPU의 성능을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게임마다 프로세서가 보여주는 이 성능 갭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게임만 두고서 성능이 이렇다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게임에서는 이렇구나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레임 차이에 여러분들이 갖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게이밍 쪽에서는 12400이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GHz 오버에서 보여주는 성능을 보면 풀 HD 그 다음 QH 대상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게임 쪽은 6코어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예상 외였던 건 12100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프레임 처리에서 좀 빠지긴 하는데 오버를 안 한 상태에서도 이 정도면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사용이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CPU 수리라든지 뭐 쿨링 상황에 따라서 더 올릴 수도 아니면 더 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클럭으로 오버해서 사용하는 건 보신 것처럼 가능합니다. 문제는 온도입니다. 클럭을 낮추고 전압을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 쿨링이 받쳐줘야 합니다. 이 12400이 5GHz 기준으로 코어 맥스가 76도, 12100이 65도를 기록하는 걸 확인했는데요. 물론 이건 3열 순행 쿨러를 썼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쿨러까지 확인을 해보진 못했지만 함께 제공되는 이 번들 쿨러, 기본 스톡 쿨러로는 오버를 했을 때 온도 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랭으로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성능이 받쳐주는 쿨러가 필요하고 뭐 이왕이라면 저렴한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2열 순행 쿨러 정도는 있어야지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남았겠죠. 이 부분을 본다면 제가 좀 임의로 견적을 한번 짜봤는데 12400F의 경우는 최근에 나온 다크플래시 3열 순행 쿨러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쿨러를 사용한다고 선택을 하고 B660 보드 같은 경우는 스트릭스 G 버전에서도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G 버전이 조금이라도 보드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보드를 선택을 했고요. DDR5 메모리는 4800짜리를 구입을 하면 5200까지는 오버가 무난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를 두 장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합계 금액은 137,300원이 나옵니다. 동일 조건에서 CPU만 12100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977,25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이 둘만 비교하면 한 6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성능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 6만원의 갭은 뭐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현재 이 세팅에서 비싼 견적이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DDR5 메모리 때문입니다. 메모리 구입에만 44만원을 써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메인보드도 오버를 통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선택지가 제한이 되고 보드의 가격이 비싼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버 세팅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한다고 보면 12400F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견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방금 보여드린 12400F의 일반적인 견적 기준에서야 뭐 가성비라든지 성능 이런 걸 운운할 수가 있겠지만 앞에 보여드린 오버 세팅 견적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실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인텔 12세대 논케이 버전은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실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메인보드라든지 DDR5 메모리 가격이 좀 저렴해졌을 때 혹은 뭐 다음 13세대가 나오고 현재 이 모델들이 지금보다 가격적으로 훨씬 더 메리트가 높아졌을 때 써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또 향후 보드에서 이 기능들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이미 이 기능을 지원하는 바이오스 파일은 뭐 어디서든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뭐 인텔, AMD 어떻다 이러면서 싸우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실사용도 할 수 있다. 단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나름의 재미를 제공해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테스트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자, 유튜브 로베어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